자, 봅시다. 피세요. 틀린 거 다 같이 볼 겁니다. 아, 왜 답이 또 어디 갔어? 배터리가 없었어. 나 2분만 기다리지. 배터리가 없대. 재현이 아예 여기 수업 듣는 거야? 기말 때만. 기말 때? 왜? 너 영양 좋아서 여기. 아, 여기가 떨려서. 재현이도 좋아? 네. 여기 싫어? 이게 아니라. 여기 지한이랑 수진이랑 은희랑 예림이 다 싫어? 다 좋은데. 어. 얘네도 발표를 너무 잘해서 싫어요. 발표를 잘한다고? 발표를 해서. 수진 몰라시잖아. 무슨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말할 때. 어. 뭔가 말을 못할 것 같은 느낌? 아, 여기 있으면? 네. 근데 너가 너는 어디 있든지 말 잘하잖아. 아니야. 그치? 내가 본 재윤이 이미 했던데. 아니야. 나 진짜 이번에 보면 600% 넣었다. 앨범 타고서 8개 탔잖아. 같은 건가? 한 개 세 번 타고 두 개. 다이킹만 세 번 타고. 우리 건 갔어? 수진이의 롯데에서 갔대. 어, 씨, 너만 가면 돼. 같이 가야지. 남친하고 갔대요. 헐. 제 남친 있어. 너 남친 생겼어? 너 남친 생겼어? 아니요. 아니, 그때 수진이가 너 그때 뭐 누구? 짝사. 그 뭐지? 나한테 와가지고 그 뭐야? 아니 망했어요. 왜? 어? 쌤이 시킨다 했어? 쌤이 밥 먹다가 학원을 보여주고 왔어요. 학원을 보여줬다고? 끝났구만. 여기만 보여주면 괜찮잖아. 학원만 보여주면. 아니 이게 보여줬다니까요? 야 근데 그건 어차피 언젠가는 보여줘야 될 건데. 아 근데 너무 어색하지. 언젠간 보여줄 학원. 아니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 저그 거목 남자랑 성공했어요. 아, 지연아. 그 예리 하나. 너무 맞아. 공부하다가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어. 오빠 지연아 걔랑, 걔랑 사귄다고? 나 배신하는 거야? 축하한다, 지연아. 며칠 됐어? 오늘 어제 새벽 4시에. 어제 새벽 4시에? 오늘 새벽 4시에. 오늘 새벽 4시에? 근데 걔가 나가. 걔가 고백했어? 뭐라고 고백했어? 나도 좋아하는 거. 아. 드디어 뭐라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따먹으려고. 그게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자기가 안 읽었단 말이야, 몇 번은. 걔도 빨리 뭔가 좀 답장을 받고 싶은데.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 따먹으려고. 그건 잘했네. 야, 그건 잘했네. 어? 여자가 중심이 있지. 좋아해 하자마자 1초 만에. 그래. 나도 이러면. 나도 너 좋은 것 같아. 하빈아. 들리냐? 마이크 켜봐. 아니 비디오 켜봐. 아무튼 축하합니다. 한턱 쏴, 재현아. 우와 멋져. 재현아 니가 코스 주사 잘생겼냐? 네. 운동 저희 반 1등. 어. 운동 잘해요. 어. 운동 잘하고 잘생기고 과학고 준비하고 키가 커? 네 저보다 커요. 너가 커? 막 크진 않은데 근데 왜 그런데? 아니 연애 좀 올렸다니까? 나 못 봤어 페이북에? 아니 연애 종은 올린 거 아니고 그 대박이네. 그렇게 수정하는 연애 종. 그럼 여기 반에서 지한이만 남친 있는 거야? 네. 지한이 데이비드 버렸어요. 데이비드 버렸어. 데이비드 버렸어? 데이비드 어, 버려 어차피 남자 많은 세대가 있어. 데이비드는 내가 훔쳐갈게. 아 그래요? 어?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 데이비드 누구야?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지? 도대체 누구죠? 데이비드를 꼬셔볼게요. 우리 학원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 있네. 얘가 내 눈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고2에 있지 솔직히. 고2 남자 애들 중에 있지. 나 고2. 너네 걔네 좋아하잖아. 민건이랑. 아. 민건이 누구죠? 그 알잖아 너. 원수이처럼. 민건이 화려한 잘생김이야 순수한 잘생김. 화려한 이제 눈 크고. 아. 말라가지고 어, 민혁이가 약간 좀 수수하게 약간 훈남 네. 스타일 교회 오빠 어, 너무 좋아 교회 오빠 스타일 어. 민혁이 어, 민혁이 그 둘이 인기 많잖아 민혁이 민건이 민혁? 이름 민혁? 민혁 김민혁이요? 어 김민혁 어. 야 다빈아
넌 수업이 너무 어렵다. 이거 그냥 녹화해가지고 보충 수업으로 하는 게 어때? 너 이거 지금 너무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쌤, 네 목소리도 안 들리고 네 얼굴도 안 보여 지금. 에? 쌤 목소리 들리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너 뭘 또 잘랐어? 내가 잘랐어. 실판 잘 보여?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오디오 켜놓고 비디오 켜놓고. 야, 너 비디오 좀 내려. 왜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래? 야, 여기만 비치지 말고 좀 내려라니까. 어? 눈까지만 보이게 봐. 어차피 그거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비디오 좀 내려봐봐. 엄마? 비디오를 안 보여주네? 한참 부끄러운데. 뭐가 부끄럽냐, 쌤한테. 아무튼, 야, 복장. 빨리 보자. 자, 그 소댓 부분, 거기 틀린 거 같이 볼게요. 파트 1 풀었나요? 아니요. 은희야, 잘 앉아봐. 은희야. 그건 잡았어. 아저씨 일어나세요. 네. 네, 잠 깨세요. 응? 파트 2 풀었나요? 아니, 파트 4. 4부터? 20번부터. 자, 그럼 20번부터 35번 중에 질문 던지세요. 29. 아니, 30. 근데 29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30 또? 32. 35. 35. 왜 지한이만 하네요? 다 맞았냐? 25. 빨리 던져, 은희야. 25? 어. 26. 예림이, 틀린 거. 26 했잖아. 26? 내가 왜 화를 내냐? 혜진아, 혜진이는 설명 잘 들어요? 네. 아, 다음 이제 보충해야 되니까. 야, 뭐 나한테 너 화났어? 왜 그래? 그래서 어떡해. 자, 25번부터 봅시다. The waves are too high for boats to leave the port. 그랬네요. 자, to, to죠. to, 뭐뭐, to 부정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무, 뭐뭐 해서? 너무 할 수 없다죠. 그쵸? 그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건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바꿔봅시다. The waves are so. 그 다음에 to 다음에 high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high, 그 다음에 that까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누굴 가져가야 돼? 누가 항구를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보트죠? 그죠? 그럼 주어가 됐다 하면 보트. 그 다음에 can't야, couldn't야? can't지. 앞에 있는 지금 동사가 현재 시제니까. The boat can't leave the port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더 port 하면 들어갈 자리가 있니? 아니요.
들어올 자리 있어요? 네. 아, 어, 딱 되네요. 아니면 대명사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 그 정답은 The waves are so high that boats can't leave the port.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나 26번 더 가봅시다. 시켜볼까? 수진아, 해석해봐봐, 네. 위에 있는 거. 26번. 그 예문, 해석해봐. 그냥은. 뭐, 손톱에 멋지네. 그치. 아, 치환 줄 알았네. 그냥은. 너무 짧아서? 어,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어. 교체해서, 어. 그 버튼을? 누를 수 없다. 누를 수 없다죠. 그죠? 시제는 뭐야? 휴 모아주니까. 어, 과거죠. 그럼 can't 아니면 couldn't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니까 she was so short 그대로 넣어주고 that 그 다음 여자는 주어는 she지 she 그 다음에 couldn't 해야 돼. couldn't press the button. 알겠냐? 시제 때문에 얘들아 다 맞은 거 틀리고 이러지 마라. 알겠지?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30번 갈게요. 자, we went to the zoo because the weather was so nice.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물원에 갔대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so that으로 바꿔보자. 다 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 weather was so nice that 해주고. 그 다음에, we. 어떻게 해야 돼? 응? can? 시제가 뭐야? 과거죠, 과거. 그죠? couldn't 하면 안 되지. 그럼 못 갔다가 되니까. 그치? 응. could go to the zoo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굳이 동물원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걸 안 넣어도 되잖아. 그냥 갔다 해도 되잖아. 그치? 그냥 we went to the zoo 해도 상관없고. 알겠냐? 말이지? 그래서 can이랑 could를 넣는 거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돼요. 보기에 있으면 무조건 넣어줘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32번 갑시다. 자, 지안아, 32번 보기 예문 해석해 볼래? 그녀는 이 뭐예요? shouted? 소리쳤다. 소리쳤다. 이 뭐예요? 어디에서 하면 무슨 뜻이죠? 관객이라는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모르는 뜻. 왜냐하면 관객들이 소리쳤다. 왜냐면 그녀는 화가 났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야, 다빈아, 너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123페이지. 어, 맞아? 페이지 맞아. 어, 맞아요. 자, 그러면은 so that으로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하면 돼? She was 너무 화났다. So angry that만 적어주면 되죠. 그죠? So angry that. 거기 얘들아,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게 뭐냐면, 그 위에는 got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근데 밑에는 was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o that을 하는 구간에는 그냥 주어 동사 so 뭐뭐 that 이라고 할 때 여기에 비동사가 나와있든 또는 get이 나와있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become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비동사, get, become, 다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형용사 아니 so 형용사 써주는 똑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 get, become, 플러스 so 형용사, 대절 이렇게 나갈 때 여기다 비동사 써도 되고 get 써도 되고 become 써도 돼. 다 똑같은 놈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훈련 질문하는 학생은. 자, 그럼 35번 갈게요. 혜진아, 35번 보기 한번 해석해봐봐. 그 테이블은? 아니? 테이블은 35번. 35번. 어. 그 새는? 어. 매우? weak. weak이 뭐지? 약한이야, 약한. 적어놔. 약한. strong에 맞는 말. 약한. 요새는 매우 약. 약했다. 그래서 so, 어. 이것은. 그것은 뭐 할 수 없었다? worm이 뭐죠, 여러분? 지렁이. 어, 벌레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따뜻하는 스펠링이 달라.
WARM이야 그거는. 알겠지? 이건 벌레야. 그래서 벌레를 잡을 수 없었다지. 그럼 이건 소댓으로도 바꿀 수 있고 투투로도 할 수 있지. 자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게 빈칸이 짧으니까 투투를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 새는 the bird was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약해서 투투 해내니까 too weak 잡을 수 없었다니까 그냥 그대로 투부 정사만 써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투투 해가지고 약해서 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소댓으로 바꿔야 돼. 소댓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대절 안에 동사의 시제를 반드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알겠죠? 지금 was니까 여기 can't 넣어야 돼? couldn't 넣어야 돼? couldn't 넣어야 돼. 그러면 the bird was too weak이 아니고 so weak that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the bird는 여기서 it 쓴 거지? it 그 새는? 그렇지 couldn't catch the worm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해되냐? 알겠지? 그래서 투투에서 소댓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124쪽 풀었나요? 네. 어, 여기도 질문. 9, 8, 1번. 9번도? 네. 또? 6번. 6번. 또? 틀린 거 좀 알아세요? 나중에 할 시간 없어? 애미야,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어? 얘네가 말하는 거 야, 좋아하는 남자가 앞에 있다고 그렇게 할 거야? 어? 좋아하는 남자가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소극적으로? 난 네가 좋아! 어? 난 질문 틀렸어! 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애미야 지하이도 남친 생겼는데 다들 분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곧 방학이야. 방학 때문에 너네 친구들 안 만나잖아. 근데 썸을 일주일도 못 타서 너무 서러워요. 어 그러네. 남자는 좀 썸을 안 타. 야 남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니 한 2, 3일 썸 타면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이렇게 쳐내야지. 좀 튕겨야지. 아 그러다 튕겨 나간다고. 너 진짜. 그러다 튕겨 나간다고. 아 그러지 않아. 저번에 내가 누구야? 그때 수진이랑 지현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했잖아.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쳐다봐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아, 수업 시간에 기억해서 나왔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내가 얘를 좋아해. 네. 그러면 아 누구야 나랑 막 어 우리 막 매점 가자 이렇게 하면 더 싫어한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얘 보이는 데 가야 돼. 안 보이는 데 가면 소용이 없지. 보이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어 만약에 지현이랑 있어. 지현이 막 얘기하는 거 얘가 나를 쳐다볼 거 아니야. 들을 거 아니야 내 얘기를. 좀 관심 받는 거. 진짜 맞는 얘는 거 같아. 어. 아, 수진이 이쁘잖아. 어? 어딜 가든 수진이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 걔랑 같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소리 듣고. 어? 장발. 걔 장발이라고? 장발 좋아한대요. 아 장발? 아 머리 지금 기르고 있는 거야? 아니요. 붙임하는 게 너무 웃길래. 머리 하나 붙이고 가발을 쓰고 있는 거야. 야 근데 그거 아니야? 우리 학원에? 그 뭐지? 중3인데 머리 길이가 지금 수진이보다 더 긴 남자가 김기현. 예, 단독 중 중3인데 걔는 월수에 나와서 내일 못 볼 거야. 네. 머리가 수지만 더 길어. 주현 쌤보다 길어요? 몰라, 난 주현 쌤 머리 잘 몰라. 아 주현 쌤 군대 가세요. 아, 나 주현 머리 미신 거 안 보고 싶어. 아 주현 쌤 군대 가셔? 네. 6월에. 언제? 6월 7월이야? 어? 곧이네? 네. 아, 여름에 입대하면 힘들 텐데. 쌤은 기다리고 군대 언제냐? 10년 더 됐네요 군대 입대한 지가. 어? 알아, 내가 좀 동안이야. 쌤은 10월 달에 입대했는데 공군 갔거든요? 공군? 근데 공군 훈련소가 진주에 있어. 부산 쪽이야. 남해 쪽이야. 근데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그래도 훈련소 얼마나 춥냐. 춥고 덥고 배고프고 불쌍하고 씻지도 못하게 막 꾸질꾸질하고 아, 막 강하게 하는 거야. 막 6시에 일어나고 야 빨리 뛰어나와. 어? 운동장으로 뛰어나와? 해가지고 막 뭐 위통 다 벗겨놓고 훈련 막 이거 체조시키고 아침에 5km씩 막 뛴박질 시키고 어, 그런 데가 군대야. 너무 불쌍해. 잘해드려.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저 그 머리 긴 쌤 있잖아. 한 마디도 안 해봤어. 아 좀 어려워.
이거 지금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난 저분 나이도 잘 모르고 23인 것처럼 언니 하나 나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친구인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 잘 안 보이잖아. 나는 친구인가? 아니 원장 선생님하고 나랑 동년배인가? 했는데 군대를 가신다는 거야. 대학생이시구나. 너무 신뢰를 해. 말하지 마. 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 알겠지? 아, 영상 이거 보시지 않을 거 아니야. 잘 안 보실 거 아니야. 원장 선생님 보이시면 어떡해. 원장 안 보셔. 이건 신중호 보는 거지. 신중호? 신중호 너 말하지 마. 신중호. 어,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말하면 네가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러면 6번부터 볼게요. 자, 거기 네모칸에 있는 두 문장을 우리 은희 씨가, 이쁜 은희가 적어주세요. 나는 졸리다. 은희야, 고백하지 말고. 네 지금 상황을 고백하지 말고. 이거 워드잖아. 잘 해석해봐. 졸렸었다. 어. 나는 포커스 한 거죠?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적어보세요. 집중하다. 뭐 할 수 없었대, 은희야? 안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죠. 그럼 이거를 투투로도 할 수 있고 소댓으로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투투로 해보자. 일단 시제 조심해야 돼. 시제. 시제 뭐야? 과거. 과거야. 그럼 해보자. I was too sleepy.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없었다니까 too focus in class 해주면 되죠. 맞지? 자, 이제는 so that이 문제야. so that 잘 해보자. 자, 똑같이 하면 돼. 앞에는 I was too that에 so 넣으면 되지. so sleepy that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수업에 집중을 못한 겁니까? 나. 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I. 그 다음, can't야, couldn't야. couldn't, 시제 조심. couldn't focus in class. 그대로 해주면 되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감이 좀 잡히지. 혜진아 조금 감이 오냐? 네. 어, 이거 쉬워 혜진아. 아니 아니 쉽다는 얘기가 금방 배울 수 있다. 현재 완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림아 7번 네모칸 해서 한번 해보자. 아니요. 단어 모르겠어요. 야 너는 선생님이 시키는데 안 읽어보여. 단어를 모른다면 모른다고 물어보면 되지. 어디 사투리. 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애도 왜 그러냐? 어? 리액션이 왜 그러지냐? 아니에요. 나 지금 웃는 거 아닌데? 이거 모르겠어요. 너 지금 태도가 진짜 안 좋은 거 알아? 저번에도 한번 너 그랬지? 뭘 아니야. 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너 이거 해석해 했더니 싫은데요라고 했나? 아닌데요. 안 할 건데요. 그랬나? 내가 했다고 했지 방금. 얘는 너 왜 그러냐? 너 용진쌤 수업 때도 그러냐? 너 내 수업 때만 그런 거지? 너 지금 장난하는 거 같아?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지. 지금 네 태도 문제잖아. 어? 학원에 공부하러 왔는데 쌤이 너한테 지금 뭐 부탁하는 거야? 같이 공부하자고 지금 너한테 시킨 건데 단어를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하든지. 근데 아닌데요? 저번에도 너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 괜히 이렇게 사이즈로 너한테 한번 뭐라고 했을 거야. 분명히 기억해. 내신 말고 일반 수업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마지막 기회다. 세 번째도 그러면은 면담하고 부모님 전화한다. 어?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학원에서 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와 있어도 만약에 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신뢰됐어 지금. 그냥 넘어갈게. 이번에 쌤 참고 넘어가는 거야. 이리와. 다음엔 안 한다고 약속해. 일단 단어는 쌤이 알려줄게. 그냥 쌤 단어 몰라요 하면 돼. 첫 번째 주 exhausted 하면은 지친이란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몹시 지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take care of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해. 뭐뭐를 돌보다 라는 뜻이니까 에이마 해석 잘 한번 해보자. 그녀는 지쳤다. 지쳤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두 남자 형제를 돌볼 수가 없어. 그래. 잘하는 사람. 유림이. 하지 말자. 기분 상했어? 쌤이 뭐라고 해서? 조금 상했지. 조금 상했지. 쌤이 나중에 컴퓨터 사줄게. 기분 풀고. 쟤 뭐라 하기 싫어 너희들한테. 야 씨, 내가 여기 제일 좋아하는 반인데. 아 진짜야. 다른 반 가서도 얘기해. 난 예쁜 여학생들이 많은 반이 좋거든. 그러니까 괜히 쌤 너한테 뭐게 감정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너의 그런 거 그냥 지적한 거니까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투투랑 소대수로 바꿔봅시다. 일단은 투투 먼저 간단하게 바꿔보면 그녀는 너무 지쳐서 그녀의 남동생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었다.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she was too exhausted. 그 다음 to 부정사를 썼는데 동사 뭐를 끌어다 보면 될까? take care of를 그대로 쓰면 되죠. too exhausted to take care of her two brothers anymore.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제 소대시 문제예요. 해봅시다. 자, she was 이번엔 so exhausted that 딱 해놓고 대절 뒤에를 보는 거야. 자, 누가 못 돌보는 거야? 그녀죠. she. 그 다음 시제 뭡니까? 과거니까 can't가 아니고 couldn't죠. couldn't take care of her two brothers anymore.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원리 알겠니?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8번 우리 재윤이. 캐리하면 운반하다 들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캐리하면 운반하다 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재윤아, 우리 재윤이 똑똑하니까 투투로 한번 문장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볼까? The bags to hang. 아니 동사 빠졌네. The bags are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 Are the bags are too heavy for her to carry. 오케이. Carry까지만 하면 되죠? carry까지만 하면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럼 so that으로 바꿔볼까? 우리 수진이가 해볼까? 2번 so that. 방금 재현이가 투투로 문장 만들었잖아. So heavy that 해놓고 she can't carry them. 여기서 them까지 그대로 써주면 되죠. 됐습니까? 투부정사 있을 때는 뒤에다가 them을 안 쓰는 거고 that 할 때는 뒤에다 them을 쓰는 거. 그 차이. 이거 좀 중요하네요. 8번은 내가 칠판에 써볼게. 투투로 하면 소대부터 쓸게요. 자, the bags are so heavy that she can't carry them이요. 그래서 them이 받는 게 강한 거잖아요. 이제 이걸 투투로 바꿀 때 이번에 투투가 좀 신경을 써야 돼. 뭐냐면 첫 번째 the bags are 이번에는 so가 아니고 too heavy.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carry니까 to carry 다음에 them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죠. 그죠? 얘 목적은 여기다 비워놓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자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정보가 빠졌지. 그녀라는 걸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 동사를 쓸 수 있으니까 she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앞에 to 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he를 넣고 싶을 때 to 부정사의 의미상으로만 주어를 여기다 넣는 거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넣는 거야? for 플러스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she가 for her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있고요. 자, 9번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또 보기스 디피컬 책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투투 먼저 해보자. The book is 다 같이 too difficult for me. 좋아요. For me, I니까. For me to understand. 까지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속에서 바꿔볼게. The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understand it.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해되니, 얘들아? 다음에 파트 6 풀었나요? 네. 아, 시간이 없네요. 일단 6랑 7까지 푼 거죠? 네.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9까지요? 네. 9까지. 6랑 9만? 네. 제가 6, 7도 아, 7도 했어요? 어? 왜 숙제 다 다르지? 아, 7 조금 했다. 조금? 그러면 6, 7, 9 제가 기억해놓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숙제 내주고 일단 화요일이나 오늘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숙제는 3과 그래머 빌드업 객관식 홀수 홀수번 풀어오기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은 다음 시험은 자 오늘 뭐죠? 사과 빈칸 사과 본문 빈칸? 네 그러면 3과 리스닝 빈칸 봤어요? 아니요 안 맞죠 3과 듣기 빈칸 봅시다 알겠죠? 이거 안 보여요 어 밤이나 보이니? 홀수 번 여기서 쪽이 아니라 홀수 번 어 홀수 번